최근 진행된 2.5 특별방송에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픽업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2.5 픽업 전반부에는 새로운 캐릭터인 야이미코가 등장하고 후반부에는 라이덴 쇼군과 코코미가 복각하게 되는데요. 2.4 픽업 라인업인 종료와 가무 때도 그랬지만 이번 2.5 픽업 라인업을 보고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중 가장 많이 보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번 2.5 픽업 후반부에 등장하는 라이덴 쇼군을 뽑을지 아니면 나중에 복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즈아를 뽑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라이덴 쇼군과 카이데아라 카즈 이 둘 중 어떤 캐릭터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간단한 성능이나 장점 같은 것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것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둘의 어떤 점을 비교하여서 캐릭터를 뽑아야 할까요? 저는 둘의 성능보다는 좀 더 다른 기준으로 비교할 텐데요. 우선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모험 레벨이 낮은 유저분들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이덴보다는 카즈아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카이데아라 카즈아와 라이덴 쇼군을 살펴보면 둘 다 캐릭터 돌파 소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캐릭터 모두 이나즈마 지역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육성이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심지어 가장 초반 레벨인 20레벨 돌파 재료를 보더라도 이나즈마에서 등장하는 바다블로초와 아마쿠모초 열매가 존재하는데요. 이나즈마 대륙 자체가 모험 레벨 30 정도가 되어야 오픈되기 때문에 실상 이 두 캐릭터는 현재 이나즈마 대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육성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캐릭터 픽업 당시 등장하는 솜씨 시험을 통해 캐릭터 육성 소재를 조금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40레벨까지 육성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보통 모험 레벨 30이라는 등급은 40레벨 캐릭터로는 달성하기 힘든 모험 등급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 레벨 30 이하이거나 원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라이덴 쇼군보다 카즈아를 좀 더 추천드리는 이유인데요. 초반 둘의 성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필드 모험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카즈아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특히 스태미너가 부족한 초반 월드 모험에서 캐릭터의 대시시 소모하는 스태미너가 20% 감소하는 카즈아가 보유하고 있는 난기 낀 솔바람이라는 특성과 더블 점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치아야 부루를 통해 초반 필드 모험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에게는 카즈아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제가 부계정을 키우다가 고통받아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초보자분들은 이런 기준을 가져간다고 쳐도 게임을 좀 진행하신 분들이나 고인물분들에게는 어떤 기준을 적용시켜 캐릭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분들에게는 굳이 제가 추천드려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보자면 본인의 캐릭터 볼에 따라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더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현재 엔드 컨텐츠인 연월 비경 조합을 맞춰서 캐릭터를 뽑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본인이 메인들을 적당히 보유하고 있고 그 캐릭터를 위한 서포터나 조합 풀이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된다면 그 메인들의 딜펑을 시켜줄 수 있는 카즈아가 선호되겠고 본인이 현재 아예 메인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서브딜이나 메인들을 위한 원충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라이덴 쇼군이 더욱 선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조합을 구성한다면 아무리 라이덴 쇼군의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캐릭터들과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카즈아가 아무래도 좀 더 선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필드 모험도 수월하게 해주고 캐릭터 조합풀도 조금 더 늘려주는 카즈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캐릭터 다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카즈아 우선, 만약 두 캐릭터 중 하나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캐릭터를 돌파시키기보다는 명암을 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현재 라이덴 쇼군은 2.5 픽업 후반기에 등장한다고 정보가 나왔지만 카즈아의 복각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의 라이덴 쇼군 픽업이 먼저 등장하는 시점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덴을 뽑을지 카즈아를 뽑을지는 라이덴 쇼군의 픽업이 진행될 시기에 2.6 특별방송이 동시에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고 그때 가셔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심지어 2.6 버전의 층암거인이 등장한다고 정보가 공개되었고 새로운 캐릭터인 아야토의 정보가 공개된 점 덕분에 카즈아의 복각이 2.6 버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는 시점이고 2.6 버전에 만약 카즈아의 복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아직 픽업 기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카즈아가 2.6 버전에 등장할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2.6 예고 방송을 보고 라이덴을 뽑을지 카즈아를 뽑을지 둘 다 뽑을지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카즈아와 라이덴 두 캐릭터 중 어느 캐릭터를 뽑아야 할지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이며 저 또한 원신에 대해 게임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저보다 게임을 잘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능을 보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애정하는 캐릭터를 뽑는 걸 항상 추천드립니다. 뭐 요즘에는 성능에 애정이 따라오기도 하는데 애정캐를 뽑는 게 게임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끌리는 캐릭터나 좋아하는 캐릭터를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임은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항상 게임 재밌게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